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합천으로 이전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재이전 문제가 논란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접근성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박완수 지사는 빠른 시간 안에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애초 창원에 있던 청사는 2017년 당시 홍준표 지사의 모교인 합천군 한 분교터로 옮겨졌습니다. 창원에서 1시간 30분 거리이다 보니 출퇴근 직원들의 불편이 큰 데다 숙소도 합천이 아닌 대구를 이용합니다. 인근에 뭐 마땅한 숙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기 굳이 대구시 달성군 원룸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사 이전 문제가 불거진 건 민선 7기 김경수 도정 때부터. 지역 문화예술인의 접근성과 직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리적으로 경북 쪽의 오지에 지우쳐 있다 보니 문화예술인들의 이전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합천에 둬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는 합천군과 경남도에 정착 지원 및 시설 확충을 요청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찬반 논쟁이 공론화된 만큼 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들고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뭐 결정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박완수 경남지사는 빠른 시간 안에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전 여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도의 방침을 결정해서. 박 지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맞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포함한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